이제 예. 그 19쪽 보세요. 독립세와 부가세네, 그죠? 그 19페이지. 독립세와 부가세다.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독립세는 우리가 하는 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이걸 이제 독립세다. 이런 세목을 이제 독립세. 본세라 하기도 합니다. 본세. 여기에 등달아 낸다, 그죠? 부가세다. 이래서 우리는 납부하죠. 독립세와 부가세. 여기에 부과되는 게 여기에 등록세의 20%, 재산세의 20%, 종합부동산세의 20%, 이게 부과되는데 이 세목이 지방교육세. 요것도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특별세. 이게 부가세입니다. 네, 이렇게. 가운데 등록, 재산, 종부세 뭐20% 똑같다, 그죠? 그런데 요 취득세는 여기에는 10%. 요게 뭐냐 하면은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도 요 10%. 요게 지방소득세. 알겠죠, 그죠? 그 취득세와 등록세는 10%. 가운데는 20%잖아, 그죠? 요래 있다가 요게 개정이 됩니다. 개정. 좀 바뀌었죠, 그죠? 뭐냐 하면은, 우리, 취득세에 요 등록세가 있는데, 요 등록세 부분에서 여기에 소유권 부분이 있죠, 그죠? 소유권. 요거는 소유권 이외. 소유권 하면 이제 내거 되는 거잖아, 그죠? 내 거. 예, 그래서 요거는 내거 하니까 대표가 뭐냐 하면은 매매 같은 거네, 매매. 매매로 내가 돈 주고 샀거나, 그죠? 부모로부터 정려를 받았거나, 뭐 상속을 받았거나, 이거 내 거. 요거는 내 권리 부분만, 즉 말해서 뭐 전세권이나 저당권 설정 같은 거. 요거 등록. 요래 구분됐거든요.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에 요래 구분돼가지고 부과됐는데, 요거는 이제 내거 되는 거, 내가 샀다 이 말이고, 요거는 전세권 등기만 하는 거. 요래 돼 있었는데, 이게, 원래 이게 몇 프로냐면 2%입니다. 요게 2%. 요 원래 2%였고, 요것이 다 다르죠. 요거는 2%, 요거는 1.5% 돼 있었는데, 요 부분이, 요게 요래 들어가 버렸잖아. 통합, 취득세 쪽으로. 매매 부분이. 그래서 지금 취득세가 4%이라는 겁니다. 4%. 요게 통합돼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게 여기 남아있거든요. 요게 남아있는데, 요 부분, 전세권 부분이 범위가 좀 적다 보니까, 건설은 면허 있죠. 그 묶어가지고, 등록 면허세다. 요래 명칭을 만들었잖아요. 세목 이름을. 요거는 우리 세무 관련 없습니다. 면허 부분은. 예.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등록 면허세거든요. 원래 이제 요래 돼 있다가, 그요 부분이 요래 들어왔다. 알겠죠? 요 부분이 요래 들어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요 등록세에 부과되던 요 부분 중에서 일부가 요래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따라와야 되지. 그죠? 그대로 따라와서 여기 요거 그대로. 네, 따라온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요게 20%, 요게 뭐냐, 지방교육세. 요래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예. 요 부분에 들어왔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원래 취득세가 2%잖아. 그죠? 2%니까. 그럼 여기에는 2%에는 원래대로 10% 부과하고, 그 전체 그 세율 중에서 표준 세율에서 요거 빼고, 2% 빼고, 20%. 요게 과거의 등록세 부분이거든요. 여기에다가 20%가 지방교육세다. 요래 부과합니다.
조금 복잡죠, 그죠? 여기 이제 들어와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들어와서. 여기 쪽이 들어왔으니까, 여기 그대로 들어왔거든, 요래 들어왔다. 알겠죠?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정렬을 받았다. 정렬을 받아서 내는 세금의 취득세인데, 요건 정렬은 3.5%잖아, 그죠? 정렬을 받으면은 취득세가 3.5%입니다. 그럼 만약에 1억짜리를 정렬받았다. 1억짜리를 정렬받았으니까, 요거 내야 될 취득세는 350만원 되죠? 3.5% 하니까, 요게 350만이다. 그죠? 요게 부가세를 어떻게 붙여놨냐? 요 3.5% 중에서 2%. 요거 중에 2%. 요 2% 빼고 나면 몇 프로? 1.5. 요래 나누어서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요거 중에서 2%. 2% 빼고 나면 1.5잖아. 그, 요 2%에는 몇 프로 붙이고? 10%. 요게 10%. 여기다는 몇 프로? 20%. 예. 잘 아시네, 이제. 요게 지방교육세. 요거는, 요건 농어촌 특별세, 요거는 지방교육세입니다. 요래 부가세 부채입니다. 그래서, 요게 1억에 2%면 200만원에 10% 하니까 20만원이죠. 20만원은 농어촌 특별세로 부과되고, 1억에 1.5%, 150만원이죠. 그 20%가 30만원이다. 그죠? 요게 바로 뭐냐? 지방교육세. 그래서 실제 내는 돈을 얼마 내야 되죠? 400만원 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취득세에 부가세 두 개 붙는다. 그죠? 그게 이제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예. 요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추가됐다. 그죠? 아, 그래서 요래 만들어졌구나. 좀 복잡해도 그래요. 이해하셔야 되잖아. 그죠? 요래 해야 되고. 다음에 이제, 저는 끝났습니다. 이제, 양도세 한번 보세요. 양도세가. 요게 지방소득세잖아. 그죠? 요래 붙었는데, 요게 요래 되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양도 차익이 만약에 1,000원 생겼다. 여기는 세금이 예를 들어서 35%다. 양도세가. 그러면은 양도세가 35%라면은 350만 원이죠. 그죠? 350만 원, 여기에다가 10%. 여기에다가 10%. 10%면 얼마죠? 35만 원이죠. 요게 뭐냐? 지방소득세. 이렇게, 그죠? 부가세니까. 그리고 양도 차익의 35%, 양도세 세율이 35%라면은 350만 양도세잖아, 그죠? 여기에 10%니까 35만원 지방소득세 요래 했는데, 요래 오다가, 요래 올 때는 지방소득세는 양도세에 등달아 붙던 뭐였죠? 부가세였잖아, 그죠? 부가세인데, 요게 계산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계산을. 지방소득세를 여기서 계산, 여기서. 따로 독립해가지고, 1,000원에다가, 여기에다가 10% 일합니다. 여기다 바로, 얼마가 되죠? 100원이잖아, 그죠? 여기에다가 지방소득세 세율 35%. 얼마 나오죠? 35만원이죠? 그죠? 금액은 같은데, 계산 방법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양도세에 부과되다가, 이제는 자기도 따로 독립해버렸잖아, 그죠? 양도 차이 따로 계산한다 해서 지금은 이름이 독립세로 바뀐 겁니다. 요게. 부가세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10% 붙이다가 요걸 지금은 이제 요래 10% 붙기는 붙는데 요 이름이 뭐다? 독립세로 바뀌었다. 이거. 알겠죠? 독립세.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보세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 부가세가 종류가 뭐죠? 붙은 게 뭐죠?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그죠? 우리 현재 부가세 종류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원래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와 지방소득세 세 가지가 부가세였는데, 지금 이제 부가세가 아니고 여기 무슨 세로 바뀌었다? 독립세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죠? 현재 부가세는 두 개밖에 없다, 그죠?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다.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정리하면 이래 됩니다. 실무에 가서는 신경 쓰지 말고, 10% 붙으면 돼요. 10%. 양도세가 만약에 1,0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얼마 내야 되죠? 1,100만 원 내야 되지. 그죠? 양도세가 만약에 300만 원 나왔다. 낼 때는 얼마 내야 되고, 330만 원 냅니다. 알겠죠? 내는데,
계산 방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같은데 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실무적인 건 할 필요 없고, 아, 일단은 우리는 10% 붙기는 붙는데, 지방소속 1회인보다 이제 독립시를 받겠다. 요거 하나. 알겠죠? 예, 됐습니다. 뭐 질문 없죠? 그죠? 여기 부가세다. 그죠? 아, 취득세는 2개 붙는다. 요거, 요래 붙는다. 그죠? 그리고 하나만 더 이제 마지막. 여기 있는 우리 취득세와 요런 등록세와 요런 양도세가 있는데, 요런 세목이 요 중에서 만약에 감면세액이 있다. 우리가 감면받은 세액이 있다면은 감면세액의 20%는 납부해야 된다. 요거 세목은 농어촌 특별세로 내라 이겁니다. 알겠죠? 다시 취득세와 등록세와 양도세 중에서 그 감면세액이 있으면은 감면받은 것 중에서는 20% 농어촌 특별세로 세금 낸다. 알겠죠? 20%. 자, 그럼 이제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100% 면제받았다. 그죠? 100% 감면이라 하는 거는 실제는 100% 아닙니다. 20%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우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실제로 얼마, 몇 프로 감면이죠? 그렇지. 80% 감면입니다. 20% 내라 이 말입니다. 그, 이제, 100% 감면 줄 알고, 세무서 가봅니다. 그죠? 가서, 가면은, 다시 돈 내랍니다. 20만원.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50만원에, 50만원을 감면해준다 하잖아. 그죠? 50만원을 얼마나 내야 되고, 20% 내야 돼요. 10만원 돌려내야 돼요. 40만원이 감면입니다. 알겠죠? 우리 세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생색은 100% 내고, 실제는 뒷공 20만원. 그냥 80% 하면 될 건데,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 하다 보면은 뭐, 30% 감면한다 하잖아. 그죠? 30% 아닙니다. 얼마나 내야 되고? 그렇지. 24%만 감면받는 거죠. 요 중에 20% 내야 되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세금은 20% 내야 됩니다. 감면. 그래서 여기 요 말이잖아. 감면받는 세금에서 무조건 20% 내야 돼. 알겠죠? 그 실제는 80% 감면받습니다. 100%가 아니고. 이해하세요. 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요래 해서 요거 우리가 부가세라 이랍니다. 부가세. 그러면은 부가세는 이제 자 보세요. 취득세는 두 개 붙는다. 그죠? 농특세와 지방교육세. 등록세에는 지방교육세. 재산세도 지방교육세. 종부세는 뭐가 붙고? 농어촌특별세. 알겠죠? 그죠? 요걸 부가세라 한다. 부가세. 뭐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 이해는 되죠? 예, 다음 넘어갑시다. 예. 다음 이제 넘어가서 부가세 나눴다, 그죠? 그 다음 뒤로 가볼게요, 보세요. 20쪽에 한번 보세요. 20페이지. 20쪽에. 20쪽에 나와야 돼. 그게 뭐냐 하면은 부동산 활동에 관련되는 분류가 나와 있는데 그게 이겁니다. 이거, 이거, 이거. 취득 시에 부과되는 조세들. 그게 취득 시. 동그라미 해놨네, 그죠? 농어촌 특별세, 뭐, 인지세, 상속세 쭉 나오고, 그 다음 보유세에 관련되는 조세 나오죠. 그죠? 동그라미 해놨습니다. 그죠? 양도세에 관련된 조세 쭉 나와 있죠. 그거 다 외울 수 없잖아. 그죠? 우리 그걸 다 외우지 뭐, 외울 수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고, 시험에 또, 그렇게 시험에 안 내니까, 자, 보세요. 요거 하나 알아놔야 됩니다. 취득, 보유, 양도인데, 그러면은 그거 보니까 그죠? 취득, 보유, 양도 하나 책 하나 고쳐야 될 겁니다. 아마 예, 거기 보면은 예, 인지세 있죠, 그죠? 인지세 한번 찾아보세요. 인지세, 인지세 위에서 여섯 번째 나와 있죠. 그 보유에는 동그라미 안 돼 있죠. 동그라미 치세요. 인지세는 다 들어가야 됩니다.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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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도 알겠죠? 인지세는 동그라미 세 개입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취득, 보유, 양도에 모두 다 들어있는 거, 그거 무슨 세 있죠? 예, 인지세 또 뭐죠? 또. 예. 그래서, 아,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요 세 가지. 농촌에 사는 부인, 농부인, 요렇게. 알았죠? 아, 취득, 보유, 양도에 모두 관련된 조세다, 그죠? 농촌에 있는 부인, 요래 세 사람, 세 개.
요거는 모두 관련된다, 그죠? 다음 이번에는 취득시와 보유시에만 공통으로 되어 있는 거 들어가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취득 보유에 들어가 있는 거. 취득과 보유시에. 그렇죠. 지방교육시에. 취득과 보유시는 지방교육시다, 그죠? 하나만 더. 이번에는 보유와 양도에만 들어있는 거 찾아보세요. 보유와 양도에만 있는 거. 종합소득세하고 또 하나 있죠? 예? 법인세 또 하나. 지방소득세. 요거. 우리 부동산 관련해서 요 세목 알아놓으세요. 요거. 지방소득세 하나만. 종합소득세는 할 필요 없고. 알겠죠? 그래서 요걸 좀 기억하세요. 요거. 요게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취득 보유와 관련된 조세가 어느 거냐?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에 관련되는 조세 뭐냐? 지방소득세. 취득 보유 양도에 모두 관련돼서 발생된 조세 뭐냐? 농부인. 이렇게. 알았죠? 예. 농부인이고.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책에는 없네. 그죠? 없는데. 자, 요거 하나만 잠깐 설명드리게 보세요. 부가가치세에 여기에 10%. 이게 뭐냐 하면은 지방소비세입니다. 지방소비세. 그 부가치세가 만약에 그죠? 이게 100원이면은 요 100원 중에서 10% 하면은 10원이죠. 그죠? 요걸 지방소비세 10원에다가 딱 넣어놓고 요걸 100원에서 여기 10원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얼마 남았죠? 90원 남아있죠. 그 여기에다가 부과하는 게 아니고 요 100원을 징수해서 그 중에 10%를 지방소비세라는 요런 명세에다가 집어넣어 놓는다 이겁니다. 알겠죠? 요 중에서 10% 떼가지고 요 돈 뭐 할 거냐? 지방에 보태주는 돈입니다. 요 돈이. 이걸 우리가 지방교부금이라 이랍니다. 교부금. 예. 중앙정부에서 뭐 지방에 예를 들어서 뭐 홍수가 났다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건설해야 된다고 돈이 필요하죠. 그죠? 조금 보태주는 돈. 이걸 우리가 지방교부금이라 이랍니다. 교부금. 그래서 만드는 게 여기 지방소비세. 이거 따로 보는 게 아니고 요 부가가치세로 징수한 금액 중에서 10% 떼서 요 세목에다가 다 여놨다가 지방에 필요할 때마다 지방에 내려주는 돈입니다. 지방소비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납니다. 이게 뭐냐. 1년에 징수되는 게 이게 한 42조 정도 징수되거든요. 42조. 우리나라 제일 많습니다. 세수가. 1등이 이거거든. 1등. 42조인데 10%면 얼마죠? 4조 넘잖아. 그죠? 4조 하면 크죠? 그 금액을 여어놨다 지방에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무슨 세라 그랬죠? 부가가치세죠. 부가세 하면 항상 따라다닙니다. 여기 따라다녀요. 그 지방 소비세. 그죠? 그럼 결국 우리가 취득 보유 양도에 모두 관련된 조세하거든요. 네 개다. 그죠? 네 개. 농부인에다가 또 뭐가 있다? 지방 소비세도 있다. 왜? 요거 따라다니는 거니까. 항상 따라다니는 거죠. 요거. 부가세 따라다니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 더 여는다. 요거까지 지방 소비세. 아. 농부에다가 지방 소비세까지 딱 해놔버리면 이제 뭐 완벽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취득, 보유, 양도 관련 조세는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 말도 아셨죠? 그죠? 요거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다음에, 21쪽에 보면은, 거기에 뭐, 거기에 나와 있는, 8번에 나와 있는 거, 소득세, 수득세, 뭐,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 했는데, 그거는 뭐, 유통세 하는 거는 취득과 양도, 보유세 하면은 재산세, 알겠죠?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아래 내려가서, 응익, 말도만 이해하세요. 응익세. 응익세와 응능세가 나와 있네요. 그죠? 이게 무슨 소리냐? 이익이 있었다. 이익에 응하여 과세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익이 생겼으니까 세금 내라 그런 뜻이고 요거는 뭐냐 능력이 있다고 보고 세금 내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요거는
이익이 생겼으니까 세금 내야 된다. 응익세라 하고 요거는 세금 낼 능력이 있으니까 세금 내야 된다. 국민은 4대 의무가 세금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런 말이 뭐냐면은 취득세 같은 겁니다. 취득세는 응능세라 이랍니다. 양도세는 응익세라 합니다. 양도 차이 생기죠. 그죠? 이익이 생겼으니까 세금 내는 거 응익세라 하고 응능세라는 건 취득세 집을 샀으면은 세금을 낼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응능세다 이렇게 분류를 이래 하는 거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알겠죠? 말뜻만 이해하세요. 응익세는 이익, 응능세는 능력이다. 그죠? 다음 뒤로 가볼게요. 예. 거기 시험에 나왔던 문제 한번 볼까요?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 취득할 때 내야 될 세금 한번 보세요. 재산세는 보유 단계죠. 그죠? 아니잖아. 그죠? 아니고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에 부가세가 붙잖아. 그죠? 그치나 맞네. 그건 니은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니은 들어가야 된다. 그죠? 종합부동산세 이거는 보유단계죠. 아니고 지방교육세 알아 보세요. 지방교육세는 여기 관련되잖아. 취득하고 그죠? 관련되네. 그래서 리얼 관련 있고 인지세도 관련 있죠. 다 들어가네. 그래서 답은 니은 리얼 미오입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저거 인지세를 그 보유 단계에 이어라 그랬잖아. 그죠? 예, 그걸 빼놨는데 잘못되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겁니다. 내 집을 만약에 담보로 정하고 저당권을 설정한다. 요 저당권 설정할 때 저당권에 따른 요 인지세 있죠? 집을 담보로 내가 저당권을 설정할 때 요 인지세를 저당권 설정자가 50% 부담하고 저당권자가 50% 반반씩 부담합니다. 인지세를. 그럼 내가 만약에 집을 저당했다. 그죠? 저당하고 인지세에 대해서 요 설정자가 50% 저당권자가 50% 하니까 결국은 은행이 50% 부담하고 나도 50% 부담하잖아. 그죠? 그럼 내가 요 저당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거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입니까? 부동산을 팔 때입니까? 부동산을 보유한 단계입니까? 저당권 설정하는 건데. 아,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돈 빌리는데,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돈 빌립니다. 보유할 때지. 그잖아, 그죠? 이때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지. 살고 팔 때, 그죠? 요 때는 보유단계잖아. 그래, 보유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인지세가. 응? 그거 빠지고 있잖아, 그죠? 그래, 동그라미 아까 해놨잖아, 그죠? 다 들어간다. 알겠죠? 예, 고려하시면 되고. 다음에는 이제 아래 조세 용어해가 뭐 세법군 아는 말이고, 그죠? 국세도 아는 말이고, 이제 지방세도 알았고, 그죠? 23쪽에 아래 보세요. 과세 주체, 과세권자도 알겠고, 24쪽에 보세요. 과세 요건 네 가지, 우리 알고 있죠? 그죠? 과세 요건 네 가지입니다. 그죠? 거기 보면은 뭐 납세자 나와 있네. 그죠? 납세자 해서, 그 납세자, 우리가 납세자 세금 내는 사람 납세자 이 납세자는 거기에 보면은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를 구분합니다. 원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징수 의무자 하는 말이 있습니까? 아, 24페이지 거기에 박스에 나오네. 그죠? 24쪽 아래 박스에 보입니다. 그죠?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로 구분합니다. 징수 의무자는 원천 징수하는 사람. 우리 월급 받을 때 세금 떼잖아. 그죠? 요 사업주를 말합니다. 사장. 사업 주체. 납세 의무자를 크게 네 사람 나눴습니다. 그죠? 본래 납세. 이 사람은 원래 본래 납세 의무자고. 그죠? 두 번째는 그게 보니까 또 누가 되어 있죠? 제2차 납세 의무자. 또 연대 납세 의무자. 그죠? 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 나와 있죠. 이런 사람 묶어서 우리가 납세 의무자를 한다. 본래 납세 의무자는 원래 세금 내야 될 사람, 집을 샀으면 집을 사는 사람, 팔았으면 파는 사람, 그 사람이 본래 납세 의무자고, 요거는 연대 보증 썼을 때 연대 납세 의무자, 그죠? 연대 보증. 요거는 1차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은 보충적으로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다.
알겠죠? 보증적으로. 그걸 2차 납세의무자라 이랍니다. 그 원래는 이제 이 사람은 1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 안 하면은 2차 납세의무가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자. 그걸 2차 납세의무자라 이랍니다. 그 세금에 대해 보증을 쓴 사람 보증인, 보증인이라고. 그죠? 예.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뭐 중요한 거 전혀 아니고 뒤로 넘기세요. 넘어가서. 아, 여기서 한 번, 요거 있잖아, 그죠? 요거 한 번 딱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실무 총 관련이 있으니까, 요거 하나, 한 문이 딱 나왔었죠, 옛날에. 한 번 딱 나왔는데, 이거 보세요. 이런 상가가 있다, 그죠? 상가 건물이 있는데, 이 상가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팔았다, 매매. 상가를 팔았습니다. 갑이 을한테. 예. 갑이 을한테 팔고, 이제 갑은 가버렸겠죠, 그죠? 이 사람이 취득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취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내지 않았던 세금이 날라왔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이 사람이 상가를 지금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인데, 갑이 냈어야 할 세금, 그 세금이 날라왔을 때, 을이 요 세금 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그 이제 말하면 낸다는 거는 2차 납세의무자잖아, 2차. 이 사람 원래 1차잖아, 그죠? 원래 내야 될 사람이 이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이 2차 납세의무를 지느냐, 안 지느냐, 이겁니다. 상가 매매를 했잖아. 하고 이 사람 상가를 샀는데, 이 사람이 안 냈던 세금 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낼 게 있고 안 낼 게 있습니다. 여기 뭐 내야 되느냐? 국세를 내야 됩니다. 국세. 국세. 지방세는 안 해도 되는데 알겠죠? 그래서 이 상가와 관련된 정말 이 상가 운영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세금 중에서 국세 있죠? 요 국세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2차 납세물을 져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관계없고 알겠죠? 그래서 요게 시험 나왔었죠. 그러면은 요 상가 운영과 관련된 국세다 그죠? 그러면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 하면은 부가가치세 그죠? 그리고 뭐 종합소득세 이게 모두 국세거든요.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그죠? 부가가치세 또는 뭐 사업소득세 응? 사업소득세. 이런 게 모두 국세에 들어갑니다. 그죠? 이런 거.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나올 때, 다음 중에 2차 납세의무를, 져야 될 세목인데, 아닌 거 찾아봐라. 이래 나왔거든요. 여기 무엇이나 이라면, 여기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제가 조금 전에, 요 국세라는 거는 상가 운영과 관련된 국세를 그랬잖아. 근데 양도세는 운영 관련 없잖아. 그죠? 팔 때니까 요거는 관련 없죠. 여기 답이 틀린 답이었습니다. 이거는 이런 문제 나오면 사실 막 답답 좀 힘듭니다. 그죠? 실무 쪽이니까. 요게 딱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요거. 우리 시험에. 그래서 아마 요거 그냥 참고로 놓으세요. 아, 국세는 2차 납세 제외 되는구나. 요 정도. 예, 이제 다음에 한번 가봅시다. 넘어가서 이번에는, 27쪽에. 27조에 보면 거기에 정률세와 정액세가 나와 있다, 그죠?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다가 담보를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한다. 만약에 1억짜리 저당권을 설정한다면은 아까 제가 요게 저당권은 몇 프로 그랬죠? 0.2%. 0.2% 그죠? 20만 원입니다. 이거 이제 저당권 그 만기가 되어서 이걸 말소한다. 말소. 말소 등기는 한 건당 얼마라 그랬죠? 6천 원. 있잖아, 그죠? 근데 이거. 요거 있잖아. 요거 0.2% 있죠, 그죠? 0.2% 세율이 율. 율이 정해져 있잖아. 요걸 우리가 정률세라 이랍니다. 정률.
그 뭐 4%, 3% 있잖아. 그죠? 퍼센트. 요걸 정률이라 하고. 요거 요 6천원 있잖아. 6천원 해줘. 그 액수.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 그게 무슨 세? 정액세이랍니다. 정액세. 알겠죠? 예. 요래 말 요래 하는 겁니다. 6천원 하는 거는 정액, 액, 액수. 율, 율이 정해져 있다. 그죠? 정률세. 그 요거 한 건당 할 때 요 한 건은 뭐라 그랬죠? 아까 종 무슨 세? 양세. 종양세. 1억 하는 거는 무슨 세? 종가세. 알겠죠? 1억은 종가세. 0.2%는 정률세. 한 건 하는 거는 종량세. 6천원 하는 거는 정액세. 예? 예, 알았죠? 그죠? 아, 요런 말이구나. 다음, 그 가서, 예,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하는 말이 나왔다. 그죠? 뭐 간단하게 보세요. 취득세는 4%다. 요 4%를 우리가 비례세율이라 이래 부릅니다. 양도소득세는 6에서 42%다. 이걸 우리는 세율이 좀 커진다. 그죠? 누진세율이라 이랍니다. 누진. 예. 이거는 이제 우리 과표가 크면은 세율이 커지는 걸 누진이라 하고, 얼마든 간에 딱 정해져 있잖아, 그죠? 요걸 우리가 비례세율이에요. 비례세율. 이래죠, 그죠? 요거는 비례세율, 요거 뭐란다? 누진세율. 범위가 주어지는 건 누진세율. 한 개짜리는 비례세율. 알았죠? 예, 요래. 그런데 우리 부동산 세법은 누진은 누진인데 금액이 일정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 세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요래 부릅니다. 초과 누진 세율. 비례 세율인데 요걸 우리가 물건마다 차등 적용하죠. 그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차등 비례 세율이라 이러죠. 차등 비례 세율.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물건을 샀다. 세율이 4%다. 세금은 4원이다. 1000원짜리 물건 사도 4%, 40원, 만원짜리 사도 4%죠, 그죠? 400원이잖아, 그죠? 10만원짜리 사도 4%죠. 그러면 4,000원. 우리가 취득하는 물건이 얼마짜리든 간에 세율은 항상 4%잖아, 그죠? 4%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과표가 그러면은 100원에서 1000원 되었으니까 몇 배 늘어났죠? 10배. 요것도 몇 배 늘어났죠? 10배. 요것도 몇 배? 10배 늘어났죠? 10배씩 늘어나니까 금액도 얼마, 몇 배 늘어났죠? 10배. 요것도 몇 배? 10배. 요것도 늘어났잖아. 과표가 10배씩 늘어나니까 세금도 10배씩 늘어난다. 그죠? 그래, 요게 비례해서 요것도 비례하더라. 이때 요걸 우리가 이름을 비례세율이라 이래 부릅니다. 비례. 알겠죠? 그래서 한 개짜리 나왔다. 비례세율. 요래 범위가 나왔다. 누진세율으로 알면 되잖아, 우리. 그죠? 딱 예를 들어서 보세요. 0.3%다. 무슨 세율? 비례세율. 0.1에서 0.4다. 무슨 세율? 누진세율. 그래 아시면 돼요. 알겠죠? 예, 넘어갑시다. 자, 됐고. 뒤로 넘기세요. 넘어가서 이번에는 28쪽에, 그게 표, 잠깐 보세요. 표가 보니까, 요거는 설명된 게 보세요. 우리가 취득세는 4%입니다. 그죠? 이 4%에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할 수 있다. 그죠? 취득세. 요걸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탄력세율이라 이랍니다. 그죠? 그럼, 4%에 플러스 마이너스 50% 할 수 있다는 것은 요 4%의 50%는 얼마죠? 2%죠. 2%가 작아지면 얼마? 최저 2에서 최대 얼마? 6%까지. 그죠? 그 최소 2%에서 최대 6% 보면 할 수 있다. 그죠? 이 금액 2%를 초과할 수 없다. 요게 딱 2%, 최소 2에서 최대 6이다. 그죠? 딱 제한되어 있잖아, 요 속에. 요걸 우리가 제한세율이다. 제한세율. 요래 표현하고. 요 탄력세율이 있는 세율. 요 탄력세율이 있는 요 세율을 뭐라 부르느냐?
표준세율이라 이랍니다. 표준세율. 요걸 우리가 표준세율이다. 다시. 요, 플러스 마이너스 50%다. 그죠? 요걸 적용할 수 있는 요 세율을, 우리 이름을 표준세율이라 이랍니다. 표준세율. 그러면은, 요런 탄력세율이 없다. 요게 없다. 그죠? 없으면 요것만 있다. 요것만 있을 때는 표준의 말 안 씁니다. 일정세율. 다시. 요런 탄력세율이 붙어 있는 요 세율 구조를 뭐라 부른다? 표준세율. 요게 없고, 요 하나만 있으면 무슨 세율? 일정세율. 다시. 세율에 퍼센트 뒤에 요게 있잖아. 그 요. 플러스 마이너스 50 있는 요 세율을 이름을 뭐라고? 표준세율이고. 요게 없는 세율. 요게 없으면 무슨 세율? 일정세율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 세율이 없다. 아예 여기 없이, 여기 없이, 그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마음대로 정한다. 그걸 우리가 임의세율이라 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일본은 있답니다. 요거 안 정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마음대로 뭐 3%, 4%, 5% 정하는 건 임의세율 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요 말 다, 요게, 자, 더 쉽게, 요게 붙어 있는 서면은 요게 무슨 세율? 표준세율. 요거 없으면 무슨 세율? 일정세율. 우리나라는 요래 두 가지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세는 요거고 지방세는 요겁니다. 즉 지방세는 전부 이게 붙어있죠. 국세는 이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세율구조가. 그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지방세는 전부 구조가 표준세율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국세의 구조는 모두 일정세율입니다. 양도소득세 이게 없습니다. 양도소득 예를 들어 미등기 양도는 70%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런 말 없죠. 그죠? 없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세율? 일정세율. 근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는 전부 이게 붙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면 알겠지만은 취득세에도 여기 붙어 있고 등록세도 여기 붙어 있고, 재산세도 여기 붙어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50%. 지방세는 전부 여기 붙어 있다. 그럼 무슨 세율? 표준세율. 국세는 여기 없으니까 무슨 세율? 일정세율이랍니다. 알겠죠? 그죠? 말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구조가 두 가지다. 그죠? 지방세는 여기 다 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다. 다 있는 거. 무슨 세율? 표준세율. 국세는 여기 없으니까 무슨 세율? 일정세율. 아, 요래 돼 있구나. 알았죠? 거기 28쪽에 제일 위에 나와 있네, 그죠? 거기에 나와 있는 일정세율과 거기에 나와 있는 표준세율 말 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 이번에는 29쪽을 한번 보세요. 그거 보니까 과세기간 나와 있네, 그죠? 뭐, 과세기간 다 아는 거잖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죠?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다. 예, 과세기간이네, 그죠? 우리 뭐, 거기에 이거는 뭐 할 때마다 하는 거니까 자 보세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다 그죠? 요거는 우리가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세금 내야 되죠. 등록세는 요거 등록하기 전까지 내야 되고, 요거는 딱 정해져 있다, 그죠? 1년에 두 번 정해져 있습니다. 7월 달과 9월 달. 요렇게 납기가 정해져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정해져 있고, 양도세는 요건 두 가지죠, 그죠? 예정신고제도와 확정신고제도 있는데, 요거는 양도한 달이 속하는 달에 월말로부터 두 달 내에 내야 되고, 요거는 그 다음에 연도,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내는 게 확정신고기간이다. 그죠? 요런 건 우리가 각 세무할 때마다 뭐 또 나올 거니까, 그때 하면 되고, 네, 뒤로 한번 가봅시다, 이제. 다음 보면은 신고나 부분이 나왔네요. 그죠? 그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 그죠? 오늘 뭐 용어가 좀 생소한 게 많이 나오니까 조금, 좀 어렵죠, 그죠? 용어가 좀 생소하니까, 그죠? 그런데 시험에 많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 두세 문제 나오는데, 뭐.
그렇지만 책이 있으니까 한 번씩 말은 알고 넘어가야 되잖아. 그죠? 자, 보세요.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보세요. 자, 우리가 아는 요거 취득세다. 그죠? 등록세가 있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했던 것 중에서 다음 시간에 시험 볼 겁니다. 다음 세법 시간에. 문제 이제 또 복습 문제 나올 거니까 오늘 한 건 다음 주에 한 문제는 많지는 않겁니다. 한 대서 문제 나올 거니까 한 풀어보세요. 알겠죠?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이런 식으로 복습 문제. 요건데 보세요. 요 취득세와 등록세 이거는 자진 신고 납부해야 되죠.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하고 그죠? 요 양도소득세도 양도한자가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요거는 때가 되면은 우리 집으로 고지서가 날라오죠. 고지서가 날라온다. 요거는 그죠? 고지서 이걸 뭐라 하죠? 우리는 보통징수 그죠? 예, 이랍니다. 그죠? 취득세와 양도세는 자진 신고 납부해야 되고 요거는 때가 되면은 고의서 보고 세금 내면 된다. 그죠? 고의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걸 무슨 징수? 보통 징수를 한다. 보통 징수. 그럼 세금을 우리가 징수하는 방법에는 크게 신고 납부와 보통 징수가 있다. 그죠? 신고 납부와 보통 징수가 있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 더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진 신고 납부도 있고 납세 권 이제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고의서를 보내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요거 반대말이 뭐죠? 요거 반대. 그렇죠. 특별 징수. 특별. 아. 특별 징수. 요게 뭐냐? 원천 징수. 예. 월급 받으시면 되잖아. 그죠? 요거는 원천 징수를 말합니다. 알겠죠? 특별 징수.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가 징수를 대행하는 거, 특별 징수, 고의서 발부하는 거 보통 징수, 자진 신고 납부하는 거 신고 납부, 그죠? 알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이런 게 있다 하는 거 말만 되고 자진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다시 잡아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해야 되죠? 60일 내에 안 하면 어디 되죠? 안 하면은 그렇죠, 가산세.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죠? 가산세, 가산금. 그죠? 요거. 이것도 마찬가지. 자진신고 납부 안 하면 뭐가 뭐가 되죠? 가산세. 가산세. 이거는 납기까지 세금 안 냈다. 이때는 뭐가 뭐가 되죠? 그렇지. 가산금. 가산세와 가산금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우리 보세요. 요, 만약에 집을 샀는데, 5월 11일 날 집을 샀습니다. 그 요게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니까 언제가 되죠? 7월 10일 되겠네요. 그죠? 7월 10일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을 요 날까지 세금 내야 됩니다. 못 냈다. 요 날 지나갑니다. 20% 붙어버립니다. 알겠죠? 20% 붙고 내는 날까지 하루에 얼마씩? 0.025%. 요래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요날 지나가면은 바로 20% 붙고 세금 내는 날까지 하루에 0.025%. 요걸 우리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요걸 우리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 부른다. 그죠? 요. 다시 요날 지나면은 몇 프로? 20%. 내는 날까지 하루에 얼마씩? 0.025. 원래 요 두 개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좀 추가되죠. 그죠? 보세요. 신고는 했는데 말하면은 금액을 적게 신고했다. 100만 원 내야 되는데 80만 밖에 안 했다. 그죠? 과소는 10%만 더 붙이겠답니다. 10%. 그런데 요 과소나 무신고가 고의로, 고의성이 있다. 고의로. 불법, 부당, 탈시하기 위해서 그때는 40% 붙어버립니다. 알겠죠? 40%. 그게 4가지다. 그죠? 알았죠? 자, 정리하게 보세요. 요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구분하고 요 신고 불성실 다시 무신고 신고를 안 했다. 몇 프로? 20%. 과소는 몇 프로? 10%. 이게 불법 부당이다. 그죠? 부당은 몇 프로? 40%.
나쁜 하루에 얼마씩 0.025% 요게 가산세. 똑같다. 알겠죠? 가산세. 요게 가산세 규정이고, 요거를 보세요. 우리 고에서 보면 이래 나오잖아. 그죠? 납기 내와 납기 후. 납기 내와 납기 후에 나오는 이게 만 10만 원이다. 이거 얼마일까요? 예, 네, 10만 3천 원입니다. 3천 붙었잖아. 그 3천 원, 10만 원에 3천 원은 몇 프로죠? 10만 원에 3천 원은 몇 프로? 3%지. 3%. 요 3%를 가산금이라 이랍니다. 가산금. 알겠죠? 가산금. 그리고 우리가 납기내와 납기후에 보는 요 3%를 뭐라 부른다? 가산금. 알았죠? 가산금. 그럼 우리가 요게 보통 한 달인데, 요 한 달 납기후까지 또 세금 안 했다. 그죠? 안 내면은 또 붙습니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얼마씩? 요거 한 달 지날 때마다 또 붙어 나간다. 그죠? 얼마씩? 첫 한 달은 3%. 그 다음에 보면 얼마? 아, 잊어버렸네. 0.75%. 알았죠? 이게 1.2가 바뀌었습니다. 0.75로. 한 달에 0.75% 붙어 나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는 날까지 계속 붙습니다. 5년간. 최장 몇 개월? 60개월. 60 붙어 나가는데, 요거는 또, 그죠? 국세는 100만 원 이상,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인 경우만 여기 붙는다. 알겠죠? 예. 그럼 만약에 7월 30일까지 납기 내다. 내야 될 재산세가 나왔는데, 재산세가 100만 원 나왔다. 그죠? 요날 내가 못 냈다. 이거 언제 냈느냐? 11월 5일날 납부했답니다. 이거 뭐, 가산금이 얼마 붙을까요? 첫 한 달은 3%. 첫 한 달은 3%고, 그 다음 달부터는 얼마죠? 0.75. 알았죠? 그러면은, 납기내가 7월 말이니까 납기고는 8월 말 되겠죠? 여기까지가 한 달이니까 여기 3% 붙잖아. 3%. 그 다음 이제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얼마씩 그랬죠? 0.75%. 몇 달 지났죠? 9월 말, 10월 말 넘어가 버렸죠? 3개월입니다. 알겠죠? 9, 10 넘어가 버렸잖아. 3개월. 9, 10 넘어갔잖아. 그죠? 얼마? 2.25%. 그럼 요거 3%와 요거 합쳐서 얼마죠? 5.25%. 요걸 뭐라 부른다? 가산금. 요거 뭐라 하고? 중가산금. 다 같이 뭐라 했죠? 시작. 가산금. 요거는 중가산금. 그래, 첫 한 달은 3% 붙는 거는 가산금이고, 그 다음 달부터는 0.75% 계속 붙어 나갑니다. 요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가산금. 요거 뭐라 한다? 중가산금인데, 보세요. 만약에 재산세가 나왔는데, 요게 25만 원 나왔더라. 25만 원 나왔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잖아. 그죠? 30만 원 안 되죠? 요게 안 붙습니다. 응?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요게 안 붙는다 이겁니다. 중과상금. 요거는 얼마 이상? 30만 원 이상일 때. 국세는 얼마? 100만 원 이상일 때. 요게 안 붙고 독촉장만 자꾸 날라옵니다. 빨리 내세요. 안 내면 압류한다. 이런 식으로. 요게 안 붙는다. 알겠죠? 응. 국세는 얼마?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우리가 하는 거 그러면은 요 국세는 종부세, 요거는 재산세. 두 개밖에 없습니다. 무슨 세? 종부세, 요거는 재산세. 그러면 종부세는 얼마 이상? 100만 원. 재산세는 얼마 이상? 30만 원 이상. 이해되죠? 그죠? 요걸 우리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라 합니다. 가산금과 중가산금. 자, 이제 마무리 할게 보세요. 요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잖아. 그죠? 가산세, 요게 가산세가 부과되면은, 그 다음에는 또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고지서가. 왜냐하면 근거를 남겨놔야 되잖아. 그죠? 근거. 만약에 이걸 징수하는데만 이 돈이 어디 간지 모르잖아. 나중에. 그래서
가산세가 붙으면 반드시 납세 고의세가 발부되는데, 고의세가 발부되는 것은 무슨 징수? 보통 징수. 그죠? 그래서 물어볼게요. 취득세와 등록세와 양도세는 신고 납부 방법만 인정된다. 틀렸죠? 원칙은 뭔데? 신고 납부인데 예외가 뭐가 있다? 보통 징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거 안 됐을 때는 요게 또 된다, 요. 그래, 신고 납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 의무를 이행 안 하면은 보통 징수한다. 알았죠? 그죠? 그럼 재산세는 무슨 방법만 있다? 보통 징수.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 또 잊어버렸겠네. 그죠? 우리 종합부동산 할 때는 이게 원칙이 뭐냐 하면은 보통 징수인데, 그 재산에 변동이 있는 자가 내한테는 어디서 보내는지 마세요. 내 자신 신고 납부하게 하면 이거 인정해 줍니다. 예외로 종부세만. 그 종부세는 원칙은 무슨 징수? 보통 징수인데 예외가 있다. 그죠? 신고 납부 있습니다.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럼 자 이제 정리합니다. 보통 징수만 있는 건 무슨 세? 재산세. 그죠? 그럼 보통 징수와 신고 납부가 다 있는 거? 종부세. 그리고 요런 세금은 원칙은 뭐고? 신고 납부. 예외가 뭐가 있다? 보통 징수. 요렇게. 요걸 이거만 간단한 건데 그렇게 문제 내면은 또 10명이면 9명 틀려버립니다. 제가 방금 말하는 식으로 문제를 싹 꼬아버리잖아. 그죠? 그런 걸 정확하게 알아놓으셔야지. 그죠? 여기 요거 알고 요 규정 알고 그죠? 원칙은 신고 납부. 예외가 뭐다? 보통 징수. 보통 징수만 인정하는 거는 무슨 세? 재산세. 알았죠? 그죠? 해서 요 딱 정리를 요까지 가산세와 가산금이다. 그죠? 예. 그러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가산세, 가산금 뒤쪽에 보시면은 뭐 33페이지까지 다 나오네. 그죠? 가산금 가산 그게 33페이지까지고 34쪽, 35쪽, 36쪽까지 끝났음. 그 중간중간에 들어 있는 거 그런 거는 뭐 할 필요도 없고 요 내용이 그 안에 다 끝났습니다. 36조까지.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뒷부분.